같이 밥 먹어보는 게 얼마만이냐. 이 집 맛있어. 들어요. 김혜진이 말이다. 그 아이 네 언니가 낳은 아이야. 네 언니 딸. 뭐라고? 절대로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안 돼. 그럼 네 언니 못 산다. 너도 알잖아. 그 시집이 어떤 집인지.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해. 내가 뭘 어떻게 도와? 혜진이 그 아이가 너무나 필사적이야. 언젠가 다 밝히고야 말 거야. 그러니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. 네가 혜진이 낳았다고 해. 뭐? 네가 혜진이 엄마라고 하라고. 그럼 혜진이가 믿을 거야. 더 이상 네 언니 괴롭히지도 않을 거라고. 그러니까 네가 제발. 엄마, 10살밖에 안 된 꼬마가 어떻게 애를 낳아?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. 신문도 못 봤니? 엄마! 주희야, 네 언니 살려야지. 우리 지숙 인생 망치면 어떡하니?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? 넌 잃을 것도 없잖아. 그냥 살면 되지. 엄마, 나는 엄마 딸 아니야? 네가 엄마라고 해.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. 네 언니 살려야지.